뭐? Feeling. 백정우 오늘도 완전 느낌 있게 플레이 부탁해요. 아, 이 스토리 모드에 들어가니까 또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용사 30, 마왕 30, 공주 30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되게 재밌는 게요. 그 용사 30은 30초 안에 그 세계를 구하는 초고속 뭐 RPG 게임. 되게 재밌네요. 마왕 30은 리얼타임 게임이고요. 그리고 공주 30은 또 슈팅 게임이네요. 30초면 세계를 멸망시킨다는. 아, 이래서 이제 30초 안에 30초 안에. 아, 지금부터 이제, 이거 완전 타임어택인데요? 게임 제목이 괜히 용사 30이겠어? 이제 죽음의 썰이 세컨드에 맞서 싸워라! 어? 신기하네요? 전투가요? 아니, 무슨, 롤플레잉이 이러죠? 전투가 그냥 자동 전투네요? 아, 네, 또 이해가 갑니다. 이 시간에 또 이 여신이 살짝 이렇게 또 그 시간을 돌려주거나 어떤 뭐 그 스피드 이 캐릭터의 성장하는 예, 그 스피드를 주는데 또 돈을 밝히네요, 여신님이. 네. 역시 좀, 그러니까 이런 휴대용 게임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그 게임의 워낙 퀄리티, 콘솔 이제 그 가정용 콘솔 같은 경우는 워낙 요즘은 이제 퀄리티를 중시하니까요. 그런 퀄리티를 떠나서 이런 휴대용 게임이 확실히 어떤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RPG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광속의 여정을 체험한 백정우. 초반 플레이 정리해볼까? 예, 게임을 이제 막 시작해봤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어떤 그래픽이 좀 질이 너무 떨어지는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것 자체가 이 게임을 좀 재미있게 보이기 위한 어떤 요소인 것 같습니다. 또한 게임 모드 자체도 굉장히 독특해서요. 뭐 좀 게임을 조금 더 해보고 더 재밌는 요소를 이렇게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막 생기는데요. 예, 게임을 좀 더 해보고 그런 재미 요소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 30, 초반 20분 경과. RPG의 잔재미와 아이디어로 흥미 끌기 성공! 망했는데요. 완전 망했는데요. 또 이게 너무 달리기를 쓰면요. 자동적으로 그 적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체력이 빠져갖고요. 또 너무 빨리 만나려고 무작정 누르면 안 되겠네요. 2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죽었네. 30초라는 시간에 매여 무조건 서두르다 보면 거짓거를 못 면한다. 백종호 롤플레잉 게임 고수다운 작전 개시! 아, 이제 조금 감이 오네요. 게임에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제 용사 주제 건방지라 시리즈도 이제 그 예전에 했던 그 기억으로는 처음에는 도저히 게임이 아니 무슨 게임이 뭐 이러냐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또 하다 보니까 요령을 또 깨우치니까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이것도 왠지 그런 좀 뭐 기분이 딱 듭니다. 용사 30은 도트가 뻔히 보이는 2D 그래픽과 용사와 마왕의 대립 구조에 뿌리를 둔다는 점에서 용사 주제의 건방지다 5와 2를 생각나게 한다. 하지만 용사 주제의 건방지다는 RPG 장치들이 플레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잖아. 과연 용사 30에서도 그럴까? 장도리를 목수에게 전해라고 하네요. 네, 목수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인가요? 아, 이 사람이군요. 아, 이거 진짜로 은근히 RPG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확실히 RPG적인 요소를 주기 위해서 그 마왕을 만나러 가는 데에도 항상 그 중간중간 어떤 아이템을 이용한다거나 수수께끼를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RPG적인 요소를 충분히 가미한 것 같습니다. 꼭 마을 사람과 대화, RPG의 기본이죠. 마을 사람과의 대화. 대화를 해야 게임에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남쪽 동굴의 그 마물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또 건방지게 또 저랩인데도 남쪽 동굴 가서 한번 누웠죠. 네. 역시 RPG는 대화입니다. 자고로 공부나 게임 플레이나 기본기가 중요한 법. RPG의 기본은 대화라는 사실. 밑줄 쫙 돼지꼬리 땡이야. 다음은 제가 또 도전할 것이 마왕 30입니다. 마왕 30. 자, 이거는 보니까요. 어떤 그런 상성을 익히려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파워 타입을 소환하느냐, 스피드 타입을 소환하느냐, 어떤 마법 공격형을 소환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좀 까다롭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공주 30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픈되어 있는 모드는 이 세 가지입니다.